빠빠빠빠 눈쟁전자.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아, 아니지. 기분이 좋을 미래를 위한 과거의 날이에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차를 구매를 할 거예요. 굉장히 광고 멘트 같은데? 광고 아니고요. 진짜 차를 살 겁니다. 무슨 차를 살 거냐면 IT 유튜버의 필수인 차랄까? 바로 테슬라 모델 Y를 구매를 할 겁니다. 근데 테슬라에도 차가 여러 대 있어요. 모델 S, 3, X, Y. 지금 뭐 사이버 트럭은 아직 안 났고 네 대가 가장 메인인 차인데 이 중에 제일 처음에 예전에 테슬라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는 모델 X 요거를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요게 SUV 그 큰 거 있죠? 그런 차고 이렇게 날개 이렇게 뿅 열리는 그건데 요 친구를 이전에 안 샀던 거는 리뉴얼이 안 된 약간 구식계 차였고 최근에 이제 리뉴얼이 됐어요. X하고 S 같은 경우는 리뉴얼이 돼가지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은 12월인가 차가 출고가 되는 거라서 솔직히 한 1년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개 모델은 거의 플래그십이라고 봐야 되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모델 X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기본 옵션만 1억 2,500만 원이고요. 모터 더 추가하는 걸로 들어가면은 1억 6천까지 올라갑니다. 차가 굉장히 비싸요. 여기 상위 모델들에만 들어있는 그 컴퓨터 있잖아요. 게임할 수 있는 컴퓨터 들어있더라고요. 거의 플스5 수준의 컴퓨터가 막 있다고 해서 나중에 진짜 돈을 많이 벌면 이거나 S를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난 S 이거 지금 보고 놀랐어요. 여긴 주행 가는 거리가 예측이 628km잖아요. 근데 얘가 옵션을 추가를 하면은 2억짜리 네, 2억짜리 풀 옵션 이 친구를 가면은 야 837km를 갈 수 있어요. 뭐다? 부산 왕복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물론 이제 뭐 겨울이나 이럴 때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간당간당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옛날에 비해서 높더라고요. 하지만 뭐다? 2억이다. 2억이면은 웬만한 스포츠카 비싼 거. 일단 모델 3를 살까도 고민을 했어요. 진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모델 3가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가격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롱레인지 이 모델이 가격이 5,999만 원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저격이에요.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6천만 원 초과면 반만 주고요. 6천만 원 아래여야 풀로 다 줍니다. 보조금 다 받고 사라고 해서 완전 저격을 한 모델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걸 구매를 할까 하다가 그 모델 3하고 Y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3는 약간 승용차?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승용차라고 할게요. 그런 느낌이고 Y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큰 소형 SUV 같은 그런 느낌. 정확히 이 형태는 크로스오버 쿠페라고 해요. 뭐 SUV하고 세단의 장점만 모은 무슨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폼팩터 자체는 모델 3랑 거의 비슷한데 좀 더 큰. 특히 제가 모델 Y로 결정을 한 이유가 트렁크가 좀 커요. 모델 3에 비해서 트렁크가 좀 크고 짐을 실었을 때 뒷좌석까지 접으면은 진짜 뭐 웬만한 책상 같은 경우도 실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뒤에 좌석 자체가 굉장히 좀 넓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리뷰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넓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 태우고는 안 닿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튼 저희 효능한 컴퓨터들을 위해서 짐을 실을 공간이 좀 더 많은 Y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Y는 중요한 게 스탠다드 모델은 지금 구매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롱레인지를 살 거였는데 가격을 보시면 7천만 원입니다. 뭐다? 보조금을 100% 못 받고 반밖에 못 받는다. 그래도 괜히 보조금 다 받겠다고 나중에 모델 3를 사서 후회할 바에야 내가 원하는 모델로 구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주행 가는 거리가 511km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 갈 일 있으면 솔직히 비행기를 타면 탔지 차를 타고 갈 일은 없어요. 511km면 서울권에서 돌아다니기에는 넘치죠. 아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저번 집에 살았을 땐 제가 알기로 전기차 충전소가 없었어요. 거기에 그때 송도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슈퍼차저가 없었어요. 그때 막 생긴다고 말만 하고 안 생겼는데 최근에 트리플 스트리트에 슈퍼차저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전기차 충전을 하기 굉장히 애매했어가지고 아예 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사 온 집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있습니다. 지하에 고속 충전까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슈퍼차저 말고 그래서 전기차 충전을 하는데 좀 원활할 것 같아서 그리고 바로 다리 넘어가면 일산 킨텍스에도 슈퍼차저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옵션을 조금 선택을 해볼게요. 퍼포먼스 필요 없습니다. 뭐 제로백 빠른 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왜? 고속도로 탈 것도 아니고 밟을 일도 없어요. 최대한 오래 달릴 수 있는 롱레인지.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려면 뭐 기본 옵션을 하라고 하던데 근데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다고 해놔 딱히? 약간 미드나잇 실버 메탈릭. 아
약간 고민이에요. 화이트로 할지 요걸로 할지. 근데 화이트로 하면은 이 이쪽 테두리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가지고 좀 더 실제로 보면 더 이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옛날 구형 모델에 비해서 휠 자체가 더 안 이쁜 것 같다. 257만원이 추가돼요. 휠을 22인치로 바꾸는데. 근데 휠이 커진 뭐가 좋지? 간지가 나는 거? 저 차를 잘 몰라서 그냥 19인치로 하겠습니다. 내부 올블랙, 화이트. 화이트 하면 128만 6천원이 더 추가가 되고요. 올블랙을 하면 추가가 안 되고 아마 더 빨리 오겠죠? 화이트 하면 이쁘긴 한데 나 이 후기들을 보니까 때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얀색이면 근데 이 덱 자체도 하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진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일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약간 나무잖아요. 나무처럼 해놔가지고 하지만 저는 검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추가 안 하고 옵션 이거 그때 출고할 때 선택을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이거 차 출고 받을 때쯤에 이걸 추가하려고 하면 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미리 선택을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추가할게요. 이거 하려고 테슬라 하는 거지. 오토파일럿. 풀 셀프 드라이빙. 자동주차 근데 국내에서 되나요? 뭐 되면은 나 장롱면허 나 언제 땄지? 일종 보통 2016년 3월 아 전역하고 땄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딱 5년 됐어요. 장롱면허 5년차 일단 옵션을 선택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뭐야 끝이야? 가격이 나옵니다. 현금 했을 때 야 현금 하려면 8천만 원을 그냥 생돈을 이렇게 탁 박아야 차가 한 대가 뻑 나온다. 하지만 전 없어요. 그렇게 돈을 박을 돈이 없습니다. 보통 차를 구매를 하시면 리스 아니면 할부를 구매를 하시죠. 리스! 내가 이거 물어봤어요. 리스는 돈 빌려주는 회사 소유라고 했었나? 그렇다가 나중에 본인이 갖고 갈지 회사로 그게 할지 선택을 하는 거였나? 뭐 그랬고 아 할부 말고 아 렌트가 있었다. 리스 말고 렌트. 리스 렌트 물어봤는데 번호판이 다르다. 렌트를 하면 하호허 무슨 렌트하면 붙는 그게 있대요. 그러면 가오가 안 산다고. 야 차는 내 차처럼 보여야지. 아무튼 근데 리스를 하는 게 좋대요. 돈이 있으면 현금을 다 막는 게 낫고 돈이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리스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다 입력을 하도록 해볼게요. 주문 완료 됐습니다. 요렇게 뜨네요. 된 건가? 인도 어드바이저가 귀하의 리스를 도와드리기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찾아봤을 때 저 정보들을 입력하는 대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전화가 온대요. 자세한 거 다 물어보고 그때도 막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거 하는 줄 몰랐어요. 아무튼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구매를 했으면 내가 봤을 때 6월도 힘들 것 같고 늦으면 9월이지 않을까 진짜 늦으면 이번 연도 말쯤에 차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다? 지금 샀다고 해서 당장 내일 차가 나오는 게 아니다. 몇 개월이나 기다려야 된다. 아무튼 잘 모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테슬라 관련 정보 올리는 유튜버들을 보세요. 나는 차를 이제 구매한 거지 잘 몰라요. 나중에 차 나오면 그때 차 타고 그런 건 제가 체험한 거는 자세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구매하고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첫 차입니다. 인생 첫 차로 테슬라를 일단 구매를 한 거죠. 근데 실제 타는 첫 차는 저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차가 필요한 게 계속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로 타고 다닐 차를 저렴한 뭐 중고차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하나 살까 고민입니다. 이 테슬라 나오기 전에 타고 다니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구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전에 주행 연습부터 좀 받고 확실하게 도로 나야 할 때가 됐을 때 내가 보기엔 지금 바로 차 끌고 나가면 100% 5분 안에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수를 받고 나서 중고차를 구매하든지 해서 이제 타고 다니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거 아신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테슬라 나오기 전에 타고 다닐 해결 방안. 아 그래서 테슬라를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 생각보다 차 타고 다닐 일이 이제 점점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요즘 이제 세팅하는 것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보조금도 연도가 갈수록 좀 줄어들기도 하고 테슬라 모델 리뉴얼 나온 김에 사는 거죠. 딱 살려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아니 나 예전에 모델 X를 먼저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델 X를 하니까 할부로 하니까 한 달에 2,3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선납금을 받고도. 그래가지고 아니 한 달에 2080Ti보다 비싼 돈을 저렇게 계속 때려 박으면서 팔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모델을 아까 계산한 거 보면 알겠지만 만일 48개월을 했을 때 100만 원이 채 안 되죠. 그럼 충분히 타고 다닐 만해요. 물론 이제 처음 선납금을 더 많이 넣을수록 더 싸지겠죠. 여튼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서 그렇게 하나만 사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유지비 자체도 다른 기름 넣는 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덜 들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아직 4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고 싶기도 하고. 여튼 여기까지.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